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분의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블레싱 서밋을 통해서 이제 초대받으신 한 232명이 금요일날 오셨고, 오늘도 그 중에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꽤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주님에 대해서 처음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있었고 아,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분은 7년 전까지는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해봤고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또 그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요. 자, 손지현 집사님이 되시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 등록한 지 올해로 정확히 7년이 된 손지연 집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교회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교회이면서 어, 또첫 번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7년 전만 해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자영업을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어, 많은 어, 몇몇 사람들이 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는 평상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당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어,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던 어느 날 문득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싶었고요. 도대체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 어느 날, 어, 어느 교회를 가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머릿속에 한 분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저의 고객이셨는데 다른 교인들과는 달리 말과 행동에서 뭔가 다른 인품이 느껴지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몇 차례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가려니 그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으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어, 어, 여쭤봤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던지요.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에게 어, 홍건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교회 발걸음을 내딛게 된 7년 전 주일 아침에 홍건사님은 주자장에서부터 저를 안내하고 게다가 성경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권사님이 사랑과 성김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날 본당 앞으로 안내를 받아 앉는 순간 순간 너무 저 웅장함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근데 왠지 고향에 가, 고향 같은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부터는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들어 강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유를 알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어 예배 자리만 오면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도 의심이 없이 믿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나를 위해 죽어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요. 그래서 저는 어 그동안 제가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해 온 제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당시에 일요일만 나와야지 했던 제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훈련들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어, 제 마음인데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저의 생활이 금세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달라졌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는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삶의 무게가 버겁고 우울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기쁘고 가볍고 또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 지금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국률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들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은 혹시 이상한 데 빠져서 다니는 게 아닌가 하고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남편이 특히 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매주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어, 한번 나하고 같이 국수만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나온 지한 3개월쯤 되었을 때내 어, 차가 고장이 났으니 당신이 나중 교회까지 데려다 줄수 없냐고 부탁했더니 요 홈케이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 남편은 저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laughs> 예술 선교 팀 맹진사댁 경사의 공연에 함께 배우로 출연도 했습니다. 아들 역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더니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서 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하고 엄마가 하는 말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 삶에 남은 기도 제목은 친정 식구들이 저처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날을 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의 동행을 하게 된한 분의 스토리죠. 아, 자기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스토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금요일 저녁에 블레싱 서밋 그 가을 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파트 2로 이제 그 똑같은 본문에서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자, 금요일 저녁에는 저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다, 곧 진리다, 곧 생명이다. 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 이렇게 그 두루뭉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내 인생, 내 영혼, 내 목숨을 맡긴다는 것인데.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 위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도 그들의 인생을 이제 무엇인가 맡기고 의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 확실한 것 위에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 90% 확실한 것에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해주면서 90% 건강한 음식 10%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음식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100%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야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목숨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그뒷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그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기리오 치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 충격적인 단어를 하나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적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본주의 사상은 사람들을 인간들을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키며 우리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화, 미화시켜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가면을 씌워 갖고 우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희는 우리는 모두 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이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설명해 주시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 다섯 번째 책, 여섯 번째 책이 되는 로마서인데요. 특별히 로마서 앞부분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로마서 1장을 한번 펴 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견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모든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장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불의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시면은 자연 세계를 보시면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냥 묻는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하여 그들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 그분이 누구신가? 본능적으로 이 우주 만물이 갖고 있는 디자인이 보이고 또한 절대적인 어떠한 밸런스를 통해 우주 만물이 지금 이 지탱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의식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감정, 본능으로 알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모든 통찰력과 지식을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나 자신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려,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대신하여 사람이 되든 우상이 되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불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스 1장을 계속 보면은 28절에.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에 대하여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수 있지만 왜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에요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대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여러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뭐 옛날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서 황소 힘을 상징하는 황소 그런 신이 있다면은 왠지 그것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돌로 어,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괜찮게 느껴지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긴다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워서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장 28절을 계속 보면 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부패한 마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 그, 그, 상하, 그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 굉장한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조금 큰아이가 진짜 이렇게 되면 인생 망칠 텐데, 그런 곳에 자꾸 들어가고 있을 때 개입을 하죠. 아, 엄마 좀, 좀 날, 코만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좀 개입하지 마세요. 막 싫어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면은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계속 거부할 때 부모의 경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율법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부르시고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주시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가만 내버려 주실 때그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32절 계속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이 모든 일,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내가 지금 양심이 너무 찔리면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야, 나에게 올 것은 심판뿐이다. 사형선거뿐일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이것을 양심으로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그렇죠? 이미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 안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 그 행실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장, 그러한 상황.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자들, 이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죽고 가정이 죽을 걸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망할 것을 알면서도 이게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는도다. 너에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 또한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아니면 아예 의식도 못하는 영혼의 군살이 생겨가지고 의식도 못하는 그날 가운데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진노 받을 진노를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그날을 가리켜 그대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노가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은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복음서를 쭉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로마서를 쭉 보니까 먼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어쩌면은 내 영혼의 이그 영혼이 무뎌져 갖고 죄를 더 이상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양심이 찔리지만, 거짓말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의식하지도 못한 그러한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았다는 것은 우리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피 제사. 제그 동물 상징적인 피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흘려졌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조금 전에 2장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 안에 쌓고 있다. 계속 쌓고 있는데 그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적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가 나를 원수로 취급을 하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피하려면 끝까지 피해야지요. 근데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쪽으로 다 쏟아졌거든요 십자가에 쏟아졌거든요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우리가 우리가 쌓아놓았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졌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도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실 때뒷 자리에서 팔짱 끼고 수동적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너가 다 해라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아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 안에 자신이 있어서 우리와 화목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와 화평케, 우리와 화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까 보았죠 그 많은 죄악들,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짓고, 아멘, 알면서도 또한 짓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짓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진노가 쌓여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 그러나 그 죄를 이제는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 그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그리스도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화목을 하시고 더욱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화목하는 하나님과 파목의 날이 열려졌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안에 부탁하셨다. 전하라. 아까 간증을 한 것처럼 전하라.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때문에 너무 알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서서 1장 20절부터 또한 말씀을 볼까요? 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와우! 20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 심판의 진노, 진노의 심판을 지금 예비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어요. 본심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 어떻게서든지 해 화목하여서 그렇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과 친구와도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쓰리잖아요,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잠도 잘안 오잖아요. 여러분 은안 그러시나요? 저는 아니하고 싸우면 불편해, 너무나 불편해. 화목을 해야지 제가 제가 살겠더라. 그래서 화목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이게 마,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여서 너희들 너희들이 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아까 원수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겉으로는 신사 숙녀 같고, 겉으로는 뭐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을 보니까, 우리 안을 보니까, 형편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도 마음을 보면 형편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부패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어떻게 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어서 결과를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느니라. 와. 우리와 그냥 화목을 하실 때에 그냥 이것이 어떠한 그냥 추상적인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셨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 자녀,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흠이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굉장히 좀 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아기가막 태어나가고, 얼마 안 돼갖고 저 아내에게 보여주시, 보여주면서 그래 아, 얼마나 예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애 있어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오, 아닌데. <laughs>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 아니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만, 그럼 어떻게 부모에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 정말 은혜롭군요. 뭐, 또, 또, 어떻게, 어떻게, 정말 새롭게 생겼군요. 뭐, 이렇게 말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전에는 you a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a people of God. 엄청난 말씀을 하고요. 전해와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추한 모습, 이 우리의 그 진노 받아야 합당할 모습으로 그냥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신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삼아 주시는 그 순간 흠이 없고 책망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와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치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진노를 쌓아놓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성경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그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서 저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아직 그를 모르는 자들은 여기서 시작이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